안녕하세요.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 여행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비행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속도로 위에 수없이 많은 차들이 오가고 전주를 나가고 들어오는 차들로 쉴 틈 없는 전주 톨게이트, 그 가까운 곳에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이 위치해 있습니다.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은 사람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인 도로공사 수목원입니다. 그곳에 가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. 장맛비와 폭염이 7월을 분주하게 합니다. 7월 무더위도 예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니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주 수목원입니다. 저는 연중 이곳 수목원의 사계절을 찾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들이 가까운 도심지에서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. 여름철이 한창인 배롱나무로 가득한 전주 수목원은 여름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. 배롱나무 외에도 무궁화, 수련 등 여러가지 꽃들이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수목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. 자연을 만끽하기 너무 좋은 수목원이며 곳곳에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. 7월 넷째 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. 저는 오랜만에 제주도를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여 지금쯤 이 시각엔 고흥 녹동항에서 출항하는 제주도행 배에서 바다 감상을 하고 있을 듯 합니다. 구독자님들의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담아오겠습니다. I keep my arms out and hold you like before. We can fly away.